여기 이쪽이 따뜻합니다.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보라고! 왜 울죠? 왜 우냐고 묻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지, 안 되지. 이러면 너무 쉽잖아. 남의 자식 훔쳐가 30년 동안 산소공장으로 살게 만들어 놓고 고작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와 눈물 몇 방울로 지금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건가? 어떤 말도 달게 받겠습니다. 뭘 받으면 될까? 어떤 벌을 받으면 내 가슴속에 안이 사라질까?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 새끼 다시 나한테 돌려주고 올 텐가? 죽을 줄을. 그래! 죽어! 죽어버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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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쁜 인간아! 죽어! 제 얘기부터 들으세요. 가뜩이나 여론까지 안 좋은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래서 그랬어요. 뭐? 엄마가 그랬잖아요. 여론을 잠재울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그게 고작 나를 내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잠깐 동안만 쇼를 하자는 거예요. 뭐? 쇼? 네, 쇼요. 지금 여론에선 우리 대북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쓰지 말자는 불매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론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엄마하고 내가 물러나는 그림을 보여주자고요. 미쳤어? 이 회사는 내 회사야. 그리고 네 회사라고. 누구 맘대로 물러나? 누가 언제 진짜 물러나지요? 그럼. 바지 사장으로 전문 경영인을 앉혀놓고 엄마하고 제가 뒤에서 조종하면 돼요. 그러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쓱 복귀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론 잠재우기용으로 쇼를 하자? 네. 엄마가 그랬잖아요. 대북상사를 잇는 게 제일 겁난다고. 어떻게든 대북상사가 무너지는 건 막아야죠. 한편 강복희 회장과 오너 일가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북상사의 주식을 재단의 모든... 엄마, 저게 뭔 소리요? 재산을 내놔, 강 회장이? 뭐, 다른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 또... 어찌됐든 우리 모두한테 크리스마스 날 좋은 선물은 됐구만. 오냐 그래. 이렇게 언론 플레이 했으니 이제 여론이 좀 잠잠해지겠지. 돈 돌려드리려고요. 이거 들고 도망친 줄 알았더니. 그러려고도 생각했었는데. 그럼 나중에 먼 훗날 제가 돌아올 데가 없잖아요. 원장님이 그러셨거든요.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노력해보고 싶어서요. 그럼 혹시 나도 언젠가는
구제받을 방법 없을까요? 한번 열심히 살아봐. 내 인생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다 느껴지면 그때 다시 날 찾아와. 그땐 내가 너의 후원자가 돼줄게. 이제 와요? 추운데 여기서 뭐해요? 추운 데서 하라고 기막에 사왔는데 따뜻한 데서 주면 재미없잖아요. 고마워요. 근데 어쩌죠? 뭐가요? 저만 맨날 이렇게 받기만 해서요. 그럼 나도 줄래요? 나 은현수 씨한테 진짜로 받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뭐요? 손. 네? 내가 그랬죠? 이 손 비워둔다고. 아무 때나 잡고 싶을 때 덥석 잡아도 돼요. 물론 내가 혹시 변심해서 이 손으로 다른 여자 손을 잡고 있을 때 빼고. 들어가요. 네. 자전거 한 대가 질주라는 거예요, 저한테요. 저런, 놀랬겠구만. 네, 제가 자전거를 원래도 좀 무서워하거든요. 왜? 어릴 때 자전거를 타다가 죽을 뻔했어요. 뚝길로 굴러 떨어져서. 아이고, 저런. 근데 그렇게 무서운 자전거가 저를 향해서 질주를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게 우리 서준이었구만. 네. 진짜 신기한 우연 같아요. 우연이랑 운명은 다르지. 그건 운명 같아. 네가 우리에게로 온 운명. 그걸 서준이가 인도해 준 게지. 저는요, 처음부터 원장님이 참 좋았어요. 참 신기하네. 사람들은 처음 다 나보고는 호랑이라고 무서워하는데? 전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그래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한현 앞에 얼마나 많이 왔었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죠? 내 뉴스 봤지? 회장직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신다면서요? 그래. 대북 상사 주식까지 전부 다 내놨어. 초강수를 드셨네요. 덕분에 여론이 빠른 속도로 잠잠해지고 있다네. 우리 현수 아쉬워서 어쩌냐?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여론이 이렇게 금방 식어버렸으니? 은현수 꼴 좋다. 네가 그렇게 외치던 진실이 또 덮여져가네. 이번에도 내가 이긴 것 같다. 입 조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니, 끝났어. 다른 회사 같았으면 이 정도 여론 문매에 회사 문 닫았어. 근데 봐라, 버텨내는 거. 이게 바로 나야. 감히 네까지 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과연 그럴까요? 그렇고 말고. 좋아요. 나한테 내뱉은 말들 다 기억하세요. 사람의 혀는 뼈는 없어도 사람의 뼈를 부서뜨릴 순 있죠. 반드시 당신이 뱉은 말들로
당신 몸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엔 내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무서워서 너한테 빌기라도 할까 봐? 어, 말해. 회장님, 큰일 났어요. 왜? 이게 무슨 소리야? 거래처 사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다니? 자꾸만 하나둘씩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기껏 내가 물러나면서 여론까지 잠재웠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요. 아무래도 뭔가 있어요. 뭐가? 누군가 뒤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거래처를 하나둘씩 빼가는 것 같아요. 아, 저기 제니퍼 리 말이야. 이번 주에 들어온다고 했지? 어. 그렇지 않아도 벌써 왔어. 정말? 지금 만나서 식사 중이야. 니네 회사 얘기하고 있어. 당장 내일이라도 너 만나제. 어머, 나야 당연히 좋지. 내가 중국 사업 계획서 갖고 내일 그분 시간 되실 때 찾아간다고 전해줘. 어. 저, 그분께 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꼭 좀 전해줘. 보고 싶다네. 이거 뭐야? 왜요? 이거 누가 여기다 이렇게 쌓아두래?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안 치워. 들어오다 걸려 넘어지면 어쩌려고. 예, 빨리 치우겠습니다. 최혜정 씨, 이렇게 하나씩 옮겨서 언제 다 옮겨? 힘 아끼지 말고 두 개씩 날러, 얼른! 네. 아, 정말 왜들 하는 짓이 이렇게 굼뜨고 답답해? 요. 아, 내 말은 손님들 다칠까 봐 서두르라고. 요. 자, 그럼 잘 부탁해요. 고생들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어. 춥지? 따뜻해요. 마침 있었네. 이 방 며칠 전에 보고 간 분이 계약했어요. 아, 그래요? 다음 주까지 방 빼주시면 돼요. 그렇게 빨리요? 아, 당장 내일이라도 방 빼주라고 할 땐 언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아시고. 현수야, 엄마가 떠날게. 그래야 네가 살아. 김 부장님, 이번에 저하고 괜히 얼굴 붉히시고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죠? 무슨 일이시죠? 어, 저 우리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소송한 거 취하하겠습니다. 어쩌죠? 저희는 합의 안 하는데요. 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기사를
허위 사실이라고 소송 거셨으니 반드시 우리 언론사와 은연수 씨 명예 보상 꼭 받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광고주로서 몹시 불쾌합니다. 전 그래도 쿨하게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그 회사에 우리 광고 안 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아니요. 빼세요. 그렇잖아도 부도덕한 이미지의 대복상사 광고 실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려던 참입니다. 뭐라고? 그리고 대복상사 광고 자리에 광고비를 두 배 높여 들어오겠다는 회사가 있어서요. 그럼. 기가 막혀서. 왜요? 소송 취하 안 하겠대요? 어. 은연수도요? 어. 너 지금 당장 우리 광고 자리에 돈을 두 배나 주고 들어오겠다는 데가 어딘지 알아봐. 네? 아, 네. 은연수, 이 버러지 같은 것만 아니었어도. 좋은 말로 할 때 고소 취하해.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이게 진짜 어디까지 까불 작정이야? 웃어? 니까지 게 뭘 믿고 이렇게 까부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로 할 때 그만둬. 좋은 말로 할 때 그만뒀어야 하는 건 당신이에요. 난 여러 번 경고했어요. 입 조심하라고. 뭐? 이제 좀 느끼는 거 없어요? 강 회장님이 그러셨죠. 진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이라고. 그런데 어떠세요? 가진 것 없고 힘 없는 당신이 버러지라고 한 사람들에 의해서 진실이 까발려지는 기분이요. 니까지 것들이 어디 감히. 너 따위하고 소송이 겁나 이런 줄 알아? 어떻게든 우리 회사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너 따위가 자꾸 떠드니까 신경 쓰여 이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무서워서겠죠. 이게 진짜? 죄송하지만 전 소송 취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꼭 보여줄 겁니다. 진실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편이라는 걸. 이 망할 게! 오셨어요? 네. 근데 웬 화분이에요? 아, 매장 직원들이 은현수 씨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천하의 부도덕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냐고. 다들 힘내라고요. 모두 은현수 씨 편이에요. 누군지 알아냈어요. 어떻게? 프렌드 레스토랑 거래처 사장이 입을 열더라고요. 어떤 인간이야? 누구야? 다른 건 말 안 하고 이름만 얘기해줬어요. 뭔데? 그게 좀 이상해요. 왜? 이름이 제니퍼리였어요. 뭐? 그건 우리 대복상사 투자해주기로 한 사람 이름인데? 동일 인물인지 아님 동명이인인지 확인이 안 돼요. 이건 뭐지? 와. 오, 너무 예쁘다. 와. 어. 야. 불가사리 있어. 잠드는 단비의 무지개가 내려. 괜찮아요? 장서준 씨 물 무서워하잖아요. 여기 안 무서워요? 이상하게 은현수 씨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그거 알아요? 왜
예전에 엄마 위패가 물에 빠졌을 때 은현수 씨가 들어가서 건져왔었잖아요. 아, 네. 그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은현수 씨가 우리 엄마를 구해준 느낌?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인가? 내가 물 때문에 또다시 두려워져도 왠지 은현수 씨가 정의의 이름으로 날 구해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맞았어요. 오늘 여기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도 안 무섭던데요? 다행이다. 장서준 씨가 이렇게 용기 내는 거 보니까 나도 언젠가 용기 내서 자전거에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혼자서요. 네. 저 혹시 현수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 말이다. 네. 혹시 우순정이냐? 네. 아니 그럼 그 애를 우순정이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렸다고 한 건? 모두 다 강복희의 거짓말이었어요. 우순정이 현수 훔쳐다가 직접 키웠대요. 그래. 그럼 모든 게 분명해지는구나. 아, 그래서 현수가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현수가 내 방에서 우순정 사진을 보더니 이 사진을 왜 내가 갖고 있느냐고 못 두구나. 그래서 세란이 딸아이 훔쳐간 유괴범이라고 했지. 그날 이후로는 걔가 잘 먹지도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기어이 병까지 나섰어. 혼자 얼마나 끙끙 앓았을까. 그래 말이다. 예, 너 혹시 우순정이 만났냐? 네. 아팠겠구나. 네. 역시 제 마음 알아주는 건 선생님뿐이세요. 아팠어요. 심장이 도려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인간 얼굴을 보는 순간 때려 죽이고 싶었고 찢어 죽이고 싶었고 밟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현수가 살려달래서요. 현수한테는 그 인간이 엄마가 됐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대표님이 부르셔서요. 재수없게. 볼일 끝났으면 가. 참, 제니퍼리를 찾으셨다면서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네 가게 감히 웬 관심이야? 제니퍼리는 당신한테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뭐? 얘가 어른들 하는 일에 뭘 한다고 짓거려? 나랑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뭐라고? 듣자하니 날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녔다던데? 뭔 소리야? 접니다. 뭐? 뭐가? 당신 회사 거래처 끊어간 사람. 얘가 돌았나? 네가 그럼 제니퍼리라고? 네. 그럼 그 해외 투자자는? 그 역시 저예요. 네가 하다하다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장난질이야?
못 믿으시겠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그만 까불어.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나대. 야, 까불지 말고 꺼져. 네가 아무리 이렇게 별짓 다 해가며 발버둥 쳐도 너 나 못 이겨.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글쎄, 그럼 이제 누가 깨질까요? 어디 한번 부딪혀볼까요? 이게 진짜, 너 정신 못 차려? 정신은 네가 차려야 할 것 같은데? 세련아,